아,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사말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0일 2시 55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 4월 달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MS 오토텍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상장 전에 이제 MS 오토텍이 명신산업이 상장 기대감에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MS 오토텍이 지분의 거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나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도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로 알려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워킹맘 펜돌이 이분님께서 이제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투자나 아니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한다라든지 결국에 중요한 거는 뭐죠? 변동성을 활용한 차익 실현, 차익을 거기서 이제 나오는 차익을 챙기는 게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투자가 되겠죠. 네, 근데 투자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고,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이클, 아니면은 뭐 추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일단 트레이딩이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막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이 없으니까. 네,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최소한의 이 정도는 나와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열광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 한 20%에서 40%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한 며칠에 걸쳐서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실질적으로 물려 있으니 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만 올라오면은 내 평단가니까 조금 예매해서 못팔 거였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방향성은 또안 나와주고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는 주가가 상당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실질적으로 추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를 봤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가 이탈이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아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되든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또 돌파가 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또 돌파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통합 구간, 예, 통합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예, 그러니까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는 그런 구간인데, 결국에는 이 시점이 어느 순간에는 끝날 겁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확대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업황을 봤을 때는 현대차 뭐 아니면은 테슬라 아니면은 최근 뭐 그런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근데 그 회사들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명신산업에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위아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네, 뭐 좋은 흐름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이고. 근데 이제 그런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인 또 맞고, 예. 그래서 많이들 답답할 거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럴 때는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관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데에서 샀는데 지금 수익 중인데 아슬아슬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네, 결국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든지, 거래량이 그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뭐 거래량이 유지된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하고 나서 패닉셀로 거래량이 그게 이제 하락 쪽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죽여진다라고 하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부터는 어떤 만약에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예시를 들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기분이. 예, 만약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 기분 좋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조정을 이제 음봉으로 주겠죠? 뭐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파란색을 좀 바꿀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조정을 준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에 매물대들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의 전략을 갖추면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굳이 매매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그 기대치 수익도 적고 결국에는 장대 양봉을 먹고 싶은데 장대 양봉이 안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에는 변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온 뒤에, 예, 변동성이 나온 뒤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가 아래쪽으로 나온다라 그러면은 저점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적인 반등 국면을 먹는 거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추세는 상승을 해왔고요. 이렇게 수렴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 이 추세가 일봉상 이어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 붙어서 아니면 어떤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루한 거는 아주 당연한 거다. 네, 지루한 거는 상당히 당연한 건데 그런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있으면은 항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게 뭐 최근에 박셀과 요가 되었든, 뭐 최근에 뭐 필룩스가 되었든, 필룩스도 요즘에 강했죠. 예, 필룩스, 뭐 아니면 한국파마가 되었든, 그 종목들도 언젠가는 또 조정을 줄 거고, 또 조정을 주다 보면은 또 변동성이 줄어들 거고, 근데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또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오거나 그런 두 가지의 방향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의 바탕에는 결국에는 변동성이 나와주는 방향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굳이 변동성이 안 나와주고 있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온 뒤에 그때 행동을 하셔도 충분히 좋다.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양봉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 여기가 종목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반등을 했고 근데 또 이렇게 저점을 낮추진 않았네 그러면서 여기가 쌍바닥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지지받으면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방향성이 아래든 위로든 없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아니면 이거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방향성이 결국에 나와야 여러분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네. 이상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인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란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